배옥순 어머니의 경우에는 척추뼈가 이렇게 부러진 후에 붙지 않은 채 지내고 다니다 보니까 허리도 굽고 통증이 심해지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러진 척추뼈에 주사기로 의료용 시멘트를 주입해서 뼈를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시켜준 거죠. 그러면 이 척추 압박골절은 골 시멘트를 주입해서 치료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척추 압박골절의 치료 방법은 크게 이제 비수술 치료하고 수술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압박골절 후에 신경학적 증상이 없다면 척추 보조기를 착용해서 부러진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비수술 치료를 진행하고요. 다른 이제 척추뼈에 변형이 왔거나 앞으로 구부러지는 등 어떤 척추에 변형이 왔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골 시멘트 주입을 했던 뼈가 다시 부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멘트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단단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의료용 골 시멘트를 그렇게 뼈에다 주입하는 것은 뼈의 안정성을 보강한 것이 뼈 자체가 이렇게 튼튼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부러진 뼈가 다시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뼈가 약해지는 원인인 골다공증이 있으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골다공증 이거 무섭잖아요. 골다공증 있으면 척추 압박 골절도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골다공증. 네, 골다공증은 이제 말 그대로 뼈를 형성하는 어떤 무기질하고 기질의 양이 과도하게 이렇게 감소해서 뼈가 약해지는 병인데요.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 골다공증이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완경 후에 호르몬의 변화로 뼈가 급속도로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골다공증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들을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30분 이상 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주와 흡연은 뼈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그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이게 있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 발병 확률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골다공증은 이제 전혀 다른 질병인데요.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률이 높아진 건 아니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무릎 연골 손상, 즉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근데 이제 극히 드물긴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할 때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면 뼈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